예, 글로벌 라이브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요일은 저희가 좀 복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다시 진정하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거라는 생각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글로 보고 화면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미국 현장에 계신 분을 통해서 직접 들어보자 해서 귀한 분또 모셨습니다. 줌으로 그래서 오늘 연결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글로벌 X 자산운용 한동훈 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엑스 한동훈입니다. 네. 이사님 하여튼 저기 그쪽 시간하고 좀 차이가 있으실 텐데도 이렇게 또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저희가 요즘 미국 증시 작년까지만 해도 진짜 신나게 저희가 그 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특히 이번 9월 달 정말 마음 아팠었거든요. 좀 전반적인 총론 한번 얘기해 주시고 구체적인 얘기 좀 나누시죠. 예. 네, 일단 9월 달에는 저도 마음이 아팠고 모두 정말 마음 많이 아픕니다. 제가 그래서 저도 정말 주식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제 강세론자 중에 한 명인데 시장이 어쨌든 잡음이 결국은 있고 뭐 경기에 대한 이슈가 있지만 솔직히 저희가 주식 투자를 할때뭐 하루 이틀 하는 그런 단기 투자자들이 아니라 장기적인 흐름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 매니저분 말씀처럼 저희가 차곡차곡 계속 쌓아가는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매월 투자를 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면은 결국은 평균으로 회귀를 하지 않을까. 결국은 저희 가격 자, 싼, 가, 지금 사고 있는 가격 자체가 오히려 저가 매수의 형태가 될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지금 개별 종목들이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종잡을 수가 없을 때는 다시 ETF에 좀 박아놓고 좀 기다리는 습성들. 저도 그런 투자 많이 하거든요. 제가 오늘 좀 궁극적으로 여쭤보는 게 그냥 막연하게 지금 미국 증시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만 하면 재미없으니까요. 좀 ETF를 바탕으로 좀 우리가 증시의 전반도 살펴보고 ETF 자체에 대한 투자도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글로벌 ETF 시장의 트렌드는 어떻습니까? 네, ETF 시장은 뭐 화면을 한번 첫 번째 화면을 띄워주시면은 이 ETF 시장이 그 아주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2021년도 8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ETF 규모가 한 9.7조 달러로 뭐 원화로는 1경 이상으로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 게 다른 투자 상품, 뭐 펀드나 ELS나 이러한 투자 상품이 되게 많이 위축되고 있는데 ETF만큼은 급격하게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2년 대비했을 때 거의 50% 이상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거의 대부분을 이끄는 것이 이제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 ETF 시장이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가 미국 ETF 시장을 보면은 트렌드를 조금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 ETF 시장에서 왜냐하면 ETF 시장이 미국을 따라가고 그리고 유럽에서 그리고 아시아에서 같이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동전 상황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미국 ETF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는 한마디로 개인 자산 관리자 시장이죠. 웰스 매니지먼트. 앞에서 나오셨던 우리 매니저님도 그렇고, 한마디로 이제 PB 시장입니다. 이 PB 시장에서 개인 고객 자산 관리 하시는 분들이 개별 종목 트레이딩도 하시지만, 미국에서는 특히 이제 펀드로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이 펀드로 했던 것들이, 펀드가 뭐 적시성이나 뭐 환급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ETF로 많이 몰렸던 게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기관 투자자분들께서 뭐 보통 벤치마크 플레이라고 하죠. 벤치마크를 두고 그거를 추종하는 플레이를 많이 하시는데 S&P 500개 종목을 사는 것보다는 ETF 하나를 사는 것이 훨씬 편하다 보니까 그 ETF를 많이 활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이 3프로 TV를 시청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최근 2년 동안에 거의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를 하면서 직접 공부하시고 주식도 하시고 ETF도 하시면서 시장의 파이가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마지막에 해주셨던 것들은 저는 사실 제가 사전에 예측했었을 때랑 좀 달라졌었어요. 제 개인 오판이었는데요. 이렇게 많은 3% 또는 3%와 유사한 매체들이 생기면서 많은 분들이 직접 투자하는 재미 그리고 정보를 진짜 애널리스트 분들하고 어떻게 보면 세미나하는 기분이잖아요. 저희들끼리는 그런 세미나를 가끔 하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직접 들어가면서 저는 ETF 같은 간접 투자가 아니라 직접 투자 비중이 훨씬 높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ETF도 같이 올라간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재밌는 것이 이제 그 정말 잘하시고 주식이 한마디로 매운맛이라고 한다면은 예. ETF는 그래도 조금 말씀하셨듯이 좀 순한 맛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고객분들께서도 이제 약간 시장이 좀 애매하다. 약간 이 테마가 괜찮을 것 같은데 뭐에 대해서 약간 그 컨빅션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ETF로 보통 오시고 특히 자산관리자분들께서는 개별 종목에 대한 리스크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 테마는 갖고 싶으신데 고객분들께서 이걸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겠다 했을 때 보통 ETF로 많이 들어오십니다. 네, 지금 약간 ETF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요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주셨는데 한번 체계적으로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같은 혼조세일 때 ETF를 어떻게 활용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네, ETF가 전 세계적으로 한 9천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ETF는 이제 뭐 정말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너무나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개인들이 이렇게 그 개별적 공부를 하시고 전문가님들이 보통 얘기를 하실 때 경제 지표라든지 경제 지수라든지 다양한 지수들을 많이 쓰셔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개인분들이 이 방송이 끝나고 나면은 방종하고 나면은 제가 스스로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그 데이터를 찾는 게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 데이터를 찾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렵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이렇게 네이버로 구글로 찾아볼 때 정보를 찾을 수 없을 뿐더러 일부 정보를 찾더라도 실시간 지수를 보려면은 돈을 또 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ETF가 웬만한 건 다 추종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뭐 빅스 지수, 공포 지수라고 하죠. 빅스 지수나 뭐 해운 조선에서 많이 쓰는 BDI, 발틱 운임 지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우라늄, 히토류 이런 상당히 특이한 것들까지도 ETF로 다 추종을 하는 ETF가 나옵니다. 그 말은 결국 뭐냐면은 뭐 지금까지는 즐겨찾기로 각자 사이트를 이렇게 등록을 해서 봐야 했다면은 ETF를 이렇게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보시면은 본인만의 그런 분석 리스트, 본인만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개인분들이 정말 전문가처럼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아, 그 방법이 있었네요. 사실 블룸버그라든가 이런 단말기들을 일반 개인들이 보면서 데이터를 직접 확인하기 참 어려운데 아, 그렇네요. 요즘 ETF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대용 변수들이 돼주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시장 트렌드를 간파할 수도 있겠군요. 아, 그거 오늘 진짜 제대로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트렌드 파악은 ETF로 하라는 말씀이신데 실제 많은 분들이 요즘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 네, 실제로 저희 같은 이제 전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리포트를 많이 받아봅니다. 많이 받아보면은 많이 트렌드가 바뀌어진 것이 느낀 게 보통 애널리스트 분들께서는 이제 보통 주식, 채권 이런 쪽으로 많이 분류를 해서 트렌드 파악을 해주시는데 요즘에는 ETF 애널리스트 분들이 몇 년부터 생기셔가지고 ETF로 보통 분석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옛날에는 그런 블룸버그를 저희는 불과장이라고 하거든요. 연봉도 너무 비싸다 보니까 불과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불과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ETF 보면서 많이 파악을 하시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가장 중요하게 트렌드 파악을 이 트렌드를 파악을 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주식, 채권 이런 것 같이 이제 자산 간에 이동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국가죠. 국가 간에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건 요즘에는 그러한 트렌드의 흐름이 조금은 애매모호해졌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 말이 뭐냐면은 결국 중국의 헝다그룹 같은 경우도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어버렸고요. 그리고 그냥 실제로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도 국내 주식 세금 때문에 민감하신 분들이 아니라면은 한국 주식, 미국 주식, 중국 주식 다 상관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글로벌 리딩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선진국과 신흥국에 대한 구분 자체도 조금 애매모호해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결국 뭐냐면은 저희가 그냥 테슬라로 대표는 전기차 하더라도 전기차 업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자동차도 아니고 IT도 아니고 소재 업종도 아니고 그냥 전기차 테마라는 구분자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산 배분 자산의 변화를 보는 것도 중요한데 이거에 대한 보완책으로 더 조금 마이크로 이렇게 현미경으로 본다면은 테마에 대한 트렌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거를 제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테마 또 ETF들도 테마로 이렇게 분류를 많이 해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해놓은 그 자료가 슬라이드가 하나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은 이 테마 ETF 시장 같은 경우가 전체 시장 규모 그 ETF 시장이 2년 동안에 50% 정도가 상승을 했는데 테마 ETF 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40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지금 화면이 조금 늦게 나온 것 같은데, 네, 이 테마 여기서 말하는 테마는 뭐 대선 테마주 이런 것이 아니라 네. 저희가 알고 있는 전기차, 뭐 핀테크 이런 장기적인 테마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테마 ETF가 한마디로 그 많은 MZ 세대들이죠. MZ 세대들을 포함해서 이런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많이 받아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과 채권 간의 이동 변화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좀 더 정말 실질적으로 돈을 벌 것을 보려고 한다면은 테마 ETF로 보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걸 찾다 보니까 개인적인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ETF.com이라는 이 사이트를 보시면은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ETF를 제일 체크를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체크리스트도 만들어 보시고 이런 것들을 해보려고 하는 게 ETF.com 보시면 이제 펀드 플로우도 나오고요. 그리고 비교도 가능하시고요. 뭐 다양하게 지금 활용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이거 보시고 ETF.com을 클릭해 보시면은 지금 찾아보시면은 정말 신기하게 에러가 뜨고 있습니다. 왜요? 정말 화면이 에러가 뜨고 있는데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네. 에러가 뜨고 있는데 네, 그 피싱 아니니까 한번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면은 분명히 그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 아까 저희 우리 위원님께서는 이사님께서는 아마 저희 실시간 채팅창을 못 보셨을 텐데요. 많은 분들이 아 ETF를 하나의 지수와 지수처럼 생각해서 해당 섹터라든가 관련 분야에 대한 정보를 아니면 흐름을 읽을 수 있다라는 걸 정말 꿀팁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감사하다라는 표시를 많이 했는데요. 자, 거기에서 그치지 말고 물론 여기 계신 분들 ETF 관련한 사이트들 들어가서 이제 나중에 확인은 해 보시겠습니다만 우리 이사님의 고견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사님께서 그러면 요즘 ETF 쳐다보셨을 때 어떠한 테마들이 특히 눈에 띄셨습니까? 네. 안 그래도 제가 화면을 한번 공유하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 최근에 어쨌든 흐름을 봐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장기간으로 이렇게 보지도 않았고요. 최근 9월 한 달 동안에 자금 유입이 가장 많았었던 그러한 테마들이나 이런 것들을 지켜봤는데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산 간의 그런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그, 가장 큰 특징은, ETF 시장 자체에서 돈은 빠졌습니다. ETF 시장 자체에서. 왜냐하면 ETF가 9천 개가 있는데 그 수많은 뭐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 수많은 ETF가 있지만 이것이 자산이 가격이 빠져버렸거든요. 그 말은 결국 뭐냐면은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점프해서 이렇게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방관하는 그런 태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단기 채권, ETF의 단기 채권이죠. 미국도 단기 채권들이 많은데 이쪽으로 자금들이 상당히 많이 몰렸습니다. 그만 결국은 시장이 위험하다는 신호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고 다만 이제 그거와 다르게 그중에서도 저가 매수 그중에서도 괜찮은 테마 같은 경우는 자금이 많이 유입되는 경우를 저희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인프라 그리고 두 번째 우라늄 전기차 그리고 세 번째가 블록체인 이 세 가지가 상당히 이슈가 많이 되고 많이 질의가 있었던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프라를 보신다면은 뭐 그냥 간단하게 그냥 ETF도 제가 적어놨습니다. 보면은 미국 인프라 같은 경우가 가장 그 집중을 요즘에 많이 받죠. 그리고 어제 인프라 법안이 그 연기가 됐기 때문에 조금 영향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솔직히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시지만 인프라 법안 자체는 결국은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인프라 법안과 연결돼 있는 뭐 그 사회 소셜 체인지, 뭐 클라이밋 체인지 이런 거에 대한 법안이 조금 그 혼란에 있는 거지 인프라 법안에 대해서는 결국은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법안이 통과되면서 결국은 이제 사람들이 그 투자자분들이 그
인프라 투자에 대한 그런 ETF들도 많이 보시고 유입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인프라에만 투자하는 ETF는 또 별로 없습니다. 글로벌 인프라는 있는데요. 미국 인프라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찾아보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페이브랑 아이프라라는 두 가지 ETF가 있고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제 페이브 같은 경우가 그 미국의 그 인프라 규모로는 ETF 규모는 가장 큽니다. 가장 큰 특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페이브는 뭐 인프라 관련, 뭐 소재, 중장비, 건설, 이러한 매출 관련해서 50% 이상 되는 기업에만 투자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그 개별 종목으로 다 분명히 접근이 가능하시겠지만, 이것들이 조금은 이제 모르겠다, 약간 조금 변동성이 높다고 한다면은 ETF로 보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페이브라는 종목이 일단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또 유명한 것이 아이프라라는 그 미국 ETF가 있습니다. 인프라 ETF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프라 같은 경우는 페이브보다는 규모는 조금 적지만 보수가 좀 쌉니다. 보수가 좀 싸고, 그리고 아이프라는 직접 역량 있는 기업과 동시에 뭐 유틸리티, 운송, 보관 같은 약간 미드스트림 있죠. 이쪽이랑 이제 그쪽에 있는 간접 역량 기업도 같이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프라가 최근에 한달 동안에 주목은 받았지만 성과는 당연히 조금 안 좋았죠. 성과가 좀안 좋았었는데 계속해서 모멘텀은 이어지고 있고, 만약에 인프라 법안이 결국 통과될 경우에는 계속해서 주목을 저희가 받아야 되는 그러한 상태이지 않을까 싶어서 인프라 투자 ETF가 현재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테마였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또 말씀을 드릴까요? 예, 아까 저도 저 잠깐 그이 전장표였나요? 그 크게 세 가지 틀은 예, 저거 가운데 우라늄하고 전기차 같이 안 어울릴 듯한 단어 두개 같이 있어가지고 궁금했었습니다.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네네. 우라늄 전기차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솔직히 우라늄이 핵 원료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원자력의 원료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그좀 위험하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3프로에서도 4월 달에 우라늄에 대해서 한번 다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장우석 본부장님께서, 위대한 장우석 본부장님께서 이렇게 다뤄주셨는데, 그 우라늄이 올해 들어서, 그리고 클린 에너지, 그러니까 클린 에너지로 분류가 되면서 최근에 상당히 각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가격 한번 점프업을 했다가 조금 가라앉았다가 8월 중순부터 우라늄이 가격이 거의 50% 60% 정도 급등을 한번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의 가장 큰그 이유가 뭐였었냐면은, 우라늄을 직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라늄 실물을 보유하고 있는 그 펀드가 있는데, 그 펀드가 우라늄에 대한 보유량을 갑자기 늘려버렸습니다. 많이 늘려버렸는데, 이 양이 지금 우라늄 전체에서 보급되는 양의 16%까지 지금 매입을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급적인 요인으로 우라늄이 급등을 했다가 지금은 다시 또 이제 차익 실현 때문에 좀 물량이 좀그 가격이 좀 빠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한달 성과를 보면은 뭐 거의 뭐 17%, 30% 이렇게 가까이 크게 증가를 했었는데, 이 우라늄이 결국은 그 수급적인 요인으로 증가를 했었지만, 저희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게 된다면은 뭐 원자력 발전이 그뭐 EU에서도 보고서도 나오고 하지만 탄소 배출이 가장 적다는 그러한 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탄소에 대해서 상당히 뭐 중국이라든지 많은 나라들이 지금 저희가 부르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원자력 발전이 저희가 그 가장 큰그 대안이 될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에너지 효율성도 되게 좋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클린 에너지 중에서 우라늄 그 원자력 발전이 상당히 큰 대안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기적인 그런 수요에 비해서 솔직히 공급량은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러한 것이 지금 8월 달에 한번 터진 것 같습니다. 8월 터져서 한번 쭉 올라왔다가 지금 다시 조금 가라앉았는데요. 그래서 우라늄에 투자하는 ETF도 이제 별로 없습니다. 한두 개, 세개 정도가 있는데, URA가 일단 규모가 가장 크고요. 그리고 URNM이 규모가 두 번째로 되어 있는 경우인데, 이두 가지 그냥 제일 큰 특징은 URA는 조금 더 대형주, URNM은 좀 중소형주 비중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맛으로 계속 비교를 드리는데, URA가 조금 순한 맛, URNM이 조금 매운맛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라늄을 말씀드리고 그 뒤에 전기차도 말씀드릴 텐데, 이걸 같이 엮었던 이유는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것이 이제 법안이죠. 의회에서 인프라 법안과 동시에 디지털 인프라 법안, 이두 가지가 또 특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바이든의 정부의 아이덴티티는 결국은 ESG입니다. 클린 에너지입니다.
이 클린 에너지에 대한 그런 아이덴티티가 엄청 강하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우라늄이 지금 원자력 발전이라는 그런 클린 에너지의 하나의 대안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는 기본적으로 뭐 너무나 다들 잘 아시는 자료죠. 그리고 뭐 이제 테슬라 너무나 사랑하는 저도 사랑하는 테슬라 같이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그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지금 5월 이후 이제 조정 이후 트렌드가 계속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미국에서 아직까지 전기차의 보급률이 3%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바이든 정부에서 그렇고 계속해서 2030년까지 신차의 판매량 50% 이상을 결국은 그 클린 에너지 차량으로 하겠다라고, 전기차로 하겠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상당히 계속해서 발전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어제도 이제 큰 M&A 이슈가 있었죠. 어제도 이제 그 CATL, 중국의 CATL 그 회사가 캐나다에 있는 또 리튬 광산업체 하나를 또 인수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또 다시 한번 그 세계 1위 배터리 업체가 그 리튬에 대한 수요를 갖고 충족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저희 한국 회사도 LNF라든지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뭐 테슬라에 대한 수주 기대감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2차 전지에 대한 그러한 트렌드라든지 수요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조금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뭐 개별 종목으로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뭐 이제는 개별 종목들이 다들 이제 뭐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 개별 종목에 대한 리스크들이 뭐 어느 정도 생기기 마련이겠죠. 저희가 뭐 5월 이후 계속해서 올랐던 시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런 것이 조금 걱정이 된다면은 이제 그 화면에서 보시는 이러한 ETF들로 한번 적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가장 큰 리튬앤 배터리 ETF는 이제 LIT라는 종목. 그래서 규모는 대략 한 5조 정도 되고요. 4.7빌리언이니까 5조 정도 되고요. 이 리튬 같은 경우는 리튬의 배터리 약간 여기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비중은 조금 적고요. 오히려 리튬의 배터리 이런 쪽에 조금 더 그 중간재 성격이 많이 있고요. 옆에 있는 배트 같은 경우가 이제 또 다른 대안인데, 여기는 이제 배터리 이외에도 전기차 회사를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가운데에 뒀고요. 맨 오른쪽에 있는 드라이브는 자율주행 전기차 ETF 중에서 규모가 1등인데, 여기는 또 이제 전기차만 또 갖고 있습니다. 전기차랑 부품만. 그래서 이제 LIT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재, 그러니까 리튬이라든지 이런 중간재 성격이 강하고, 드라이브는 좀 완성차 성격이 좀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최근에 있는 성과를 보면은, LIT가 성과가 제일 많이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6%, 그리고 뭐, 배트가 마이너스 3.97, 드라이브가 만약 3.6, 딱 이렇게 성격이 나오는데, 연초 이후 최근 이후 성과를 보면은 LIT가 배터리가 물론 당연히 상당히 영향을 받다 보니까 LIT 성격이 성과가 가장 좋았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브, 배트 드라이브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록체인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시려고 가져오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블록체인은 솔직히 이제 아직까지도 그 국내 투자분들, 해외 투자분들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상당히 아직까지도 좀 이슈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오늘도 보니까 SEC에서 블록체인 ETF 승인을 연기를 했다는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결국 보면은 블록체인이 결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또 암호화폐죠. 그래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불편하신 분들도 있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있으신데, 결국 시장에서는 상당히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뭐 9월 달에 중국이 암호화폐 사업 불법을 결정을 했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그 세금 관련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누구한테까지 부과를 해야 되냐, 이 세금을 받는 사업자가 뭐 채굴 업체냐, 거래소냐, 아니면 이 관련된 모든 업체냐, 이거에 대한 세금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암호화폐 가격도 많이 빠졌었고요. 그래서 블록체인 관련 ETF들도 그 성과가 많이 빠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같은 경우가 데이터베이스의 한 방법으로 봤을 때는 정말 혁신 기술이라고 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블록체인 기술이 얼리 어답터도 아니고요. 그 앞에 있는 이노베이터라고 부르는 이노베이터 단계에 있습니다. 혁신 단계.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을 경우에는 아직 법제화도 안 돼 있고, 뭐 교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법제화하고 제도화를 하려면은 상당히 많은 기간이 소요가 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 ETF가 시장이 많이 빠지는 가운데 저가 매수가 많이 들어온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래서 블록체인 ETF가 몇 개가 있는데 가장 큰 특징 두 개가 블럭이라는 ETF가 규모가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가장 커서 지금 규모가 한 1빌리언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BKSH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ETF인데 이건 이제 블록체인 관련 매출 관련성이 50% 이상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가장 블록체인답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대신에 아직까지 얼리 어답터다 보니까 중소형 비중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도 비교를 해보자면은 최근 한달 동안에 뭐 -10% -20% 이렇게 상당히 빠른 폭으로 하락을 했었는데 쉽게 얘기해서 블럭이 조금 더 순한 맛이고 뭐 BKSH가 좀 매운 맛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ETF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투자를 하기가 좀 꺼려하시는 기관 고객들 또는 개인 고객분들 같은 경우가 그래도 이제 이 ETF 같은 경우는 상장된 회사에 투자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이쪽으로 조금 선회해서 들어오시는 그런 트렌드를 저희가 많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한두 개만 여쭤볼게요.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ETF 그 상품이 이제 몇천 개씩 이렇게 9천 개 가깝게 있다 보면 어떻게 보면 ETF가 어느 쪽 산업 섹터로 더 많이 생겨나고 있느냐를 바탕으로 아, 앞으로 어느 쪽 섹터가 재미있겠구나라고 저희가 개인, 그러니까 개별 주식을 투자해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그 ETF가 테마라는 트렌드로 봤을 때 가장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테마는 당연히 기술 테마입니다. 그러니까 혁신 기술이라고 하죠. 혁신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말 섹터를 국한한다면 IT 섹터가 그래도 가장 좋은 것 같고요. 그렇게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IT 혁신 기술이라는 테마 자체가 가져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MZ 세대의 성장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되게 재밌는 것이 MZ 세대의 그런 소비 패턴, 그러니까 저희 지금 정말 지금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또는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자녀분들이 사용하시는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뭔지, 사용하는 물품이 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면은 앞으로 미래의 트렌드를 잡는 데 너무 제일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아들 딸이 학교를 다니는데 그거를 보면서 아, 얘들이 이런 거, 아, 진짜 로블록스는 괜찮구나 뭐 이렇게 생각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그 트렌드를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냥 ETF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도 여쭤보려고 하고 그냥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너무 두둑한 배움을 한것 같습니다. ETF 자체를 지수로 생각해서 투자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법과 그리고 ETF 자체로 테마를 읽어가면서 지금 잘 나가는 테마가 뭔지도 짚어주셨고 세부적인 상품도 하나하나 소개시켜주셔서 아, 미국에 계신서 그런지 저에게 더큰 풍성함까지 주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저기 시차도 있으셨을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사님 하여튼 그쪽에서도 몸 건강히 조심히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